그런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많은 검색을 차지하는 단어는 모컬. 뭐예요? 지금 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2020년이, 아유, 너무 상투적이다. 사실 2020년 지나간 거다 알아. 미래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정말 감사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2021년에 계신 여러분들, 2021년에도 저희 모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깊은 사랑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 말고요. 저희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뭐 간단하게 보면요. 사실 뭐 그렇게 바뀐 거 많진 않은데 타이틀이 바뀌었네. 타이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PD님이 되게 이거 아기자기하게 잘해줬어. 쇼미더 모카. 아, 쇼미더 모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여기에 얼굴이 몇개더 추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망에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시고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떤 분이 뭐확 들어와서 아, 내가 접수하겠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21년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2020년에 있었던 여러 영상들을 분석해본 결과 최고의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와, 내가 그동안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저희 유튜브 채널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떡상하는지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보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회가 넘은 영상은 저희 90개가 있습니다. 90개 영상이 50만 회를 넘었고요. 올해에 나온 영상만 놓고 보면 사실 90개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한번 보죠. 지난 2020년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거뒀던 영상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당연히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GV80 시승기네요. 조회수 176만회. 와, 176만회.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 모든 오너들이 좋아할 만한,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자동차였기 때문에. 게다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그런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 시승기를 더 열심히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오해를 한번 풀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채널을 만든 지한 1년 9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저희 채널을 만들고서 저희가 현대차로부터 시승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불과 7,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저희한테 시승차를 주지 않았어요. 시승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하고 PD님하고 둘이서 정말 맨땅에 헤딩, 시승장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혹시라도 남는 차 있으면 저 시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자 중에도 기자도 아니시면서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기자도 있었고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죠. 어저께까지는 막, 아, 기자님, 기자님, 이러면서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다음날 돼서, 아, 저 독립했습니다. 저 시승차 좀 하니까, 누구시더라?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 사람들한테 다. 그 와중에 다른 유튜버 분께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신 분이 계세요. 시승을 어쩌다가 제가 하게 된 거죠. 여기 쫓아가서 어떻게 한번 혹시 가능할까요? 했는데 마침 차가 한대 남아서 시승하게 되고 이러니까 쟤는 저건 자동차 회사가 뭐 뭐를 특혜를 줘서 쟤한테 저렇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아니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GV80 시승 행사도 시승차는 제공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냥 그럼 리뷰만 할게요 이랬는데 한참 리뷰하다 보니까 그래도 차가 하나 남았어. 한 타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처음부터 저희를 초청했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일단 섭섭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만큼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했고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냥 망하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본 영상. 이번에도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G80. 152만회. 와, G80도 152만회 봤어요? 야, 이거 대단한데요? 아, 이 G80에 대한 인기, 관심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그냥 제네시스니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뭐 내놨는데 관심을 못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는 하면 관심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저 그런 차는 하면 관심 없을 거잖아요. 가장 싸도 괜찮아. 가장 비싸도 괜찮고. 네, 요건 아마 그 끊임없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많이 본 영상은 구두구두구. 이건 제네시스 아닙니다. 르노 삼성 XM3입니다. 와, XM3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요? 151만회. XM3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거기서 가장 큰 실수는 가격 책정이었다. 가격이 너무 싸죠? 그때 XM3 가격이 너무 싸서 사실 이 가격에 내놓을 차가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많이 안 팔렸어요. 아, XM3 왜 이렇게 안 사시는 거예요? 희한한데? 이게 안 팔릴 차가 아닌데? 요소들을 놓고 보면 다 괜찮거든요? 너무 싸서 안 팔렸나? 저렴한 차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쨌든 아쉬운 XM3였고요. 네 번째로 많이 보신 영상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네, 현대차가 만든 포르쉐 911인 줄. 네, 전기 스포츠카 프로페시였습니다. 왜죠? 왜 이렇게 많이 보신 거예요? 혹시 탈모제로 착각하신 거 아니야? 네, 첫 전기 슈퍼카. 아, 현대차가 만든 첫 번째 전기 슈퍼카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고 게다가 현대차가 스포츠카까지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앞으로 나갈 방향 분명히 좋네요. 전기면서 스포티한 자동차,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네, 프로페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나옵니다. 이게 양산 가능성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 차 곧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로 많이 본 영상은 제네시스 G80 시승기입니다. 106만회, 2020년 모카에서 가장 사랑받은 영상 여섯 번째. 네, 현대차 신형 아반떼 시승기입니다. 아, 이 시승기는 정말 훌륭했어요. 조금 더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통일동산을 갔거든요. 영상을 찍으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맥심 화보를 촬영하고 있었어. 야, 그거 그 영상이 여기 들어갔으면 200만원에 갈 수 있었어요. 왜 이거 그걸 안 넣었어요? 근데 이거 공개되면 혹시 그때 리액션이 좀 과하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리액션이 과했다고? 아니 그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때마침 아반떼 딱 세웠더니 여기서 또 일반 아주머니께서 와서 아, 차가 뭐 이래 멘트를 막 세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저희도 시승하면서도 아주 즐거웠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아반떼 인기 끄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가장 많이 본 영상 일곱 번째, 테슬라 노아였습니다. 테슬라 노아는 뭐냐면 내비게이션만 찍어놓으면 고속도로 램프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야, 이런 기능이 생겼다, 이런 거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테슬라를 사기 전이어서 쏘카 페어링으로 오너분한테 허락을 받고, 네, 이렇게 빌려서 시승을 할 수 있었죠. 아주 정말 대단한 기능이었고 정말 자동차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2020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 여덟 번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군요. 조회수 90만회, 생방송을 그대로 릴리즈한 건데 이 생방송 시승기를 이렇게 많이 보신다고? 춤도 안 췄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봐주셨지? 트레일블레이저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 정도 관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이 정도 관심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불을 지펴줘야 되는데 요즘 이슈가 너무 사그라든 것 같아요. 트레일블레이저, 이거 조금 아깝습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일어서다가 그러다 조금 좀 식은 면이 있어요. 왜냐면 생산이 약간 주춤주춤하고 그러면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었고, 뭐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2021년 트레일블레이저로 GM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많이 본 영상 아홉 번째, 네, 드디어 기아 소렌토입니다. 와, 소렌토. 아, 요때도 사실 이게 언제냐면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인데 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시승 기회를 안 주셨죠. 시승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시승 시켜주시면 좋고요, 안 시켜줘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 하세요 하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시승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시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서 다 찍고 있어. 피디님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다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앵글이 말이 안 돼. 내가 뭐 말하고 있으면 제 얼굴이 안 나와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네요. 아니, 기자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옛날에는 그냥 뭐 나왔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타이핑해서 기사 쓰는 게 다였고, 시승기도 그냥 밟으니까 나가더라 이러면 그냥 된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어쨌든 신문에 한 줄 나간 거니까. 신문에 광고 실으려면 그게 얼만데, 신문 광고 1억씩 했어요. 1억씩 하던 신문 광고를 기자가 뭐가 새로 나왔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것만 해도 몇천만 원 가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신문 기사가 굉장히 소중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사진도 찍어야 되고 다들 영상도 찍어야 되고 다들 그걸 편집도 해야 돼. 그것도 이제 혼자서. 야, 이게 점점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네, 기자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인력들이 기자로 많이 안 옵니다. 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자들만 생기는 거예요. 뭐 기자들 자체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좋은 쪽의 기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는 거. 퍼나를 때 안 좋은 기사에 대해서만 막 퍼나르다 보면 결국에는 이 기자를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기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기자분들 조금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가장 많이 본 영상 9번째 기아 카니발입니다. 소렌토랑 4만밖에 차이 안 나네요. 소렌토랑 카니발이랑 4만 차이? 소렌토가 당연히 더 좋은 차 아닌가? 아니 그거 아닌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카니발의 가격에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스타렉스? 아, 스타렉스는 카니발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차예요. 일단 스타렉스는 후륜구동, 그리고 차가 통통 튀어, 프레임 바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 짐 실는 면에선 스타렉스가 좋고 사람 실는 면에선 카니발이 무조건 좋죠. 카니발을 대체할 차는 없기 때문에 판매량도 그래서 높은 것 같고요.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 10번째 신형 카니발입니다. 이거 뭐야, 신형 카니발. 이거는 되게 희한한 게 카니발의 실내 공개예요. 그러니까 실내가 공개된 사진을 갖고서 설명드린 것 뿐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네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전 계약하고 연결됩니다. 보통의 자동차 사전 계약은 불과 재작년만 해도 사전 계약이 5,000대를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차 나오지 않았는데 그 차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어떻게 계약해요? 계약 못하죠. 그래서 사전 계약은 뭐 기껏 해봐야 한 2,3,000대 이 정도였어요. 5,000대 나오면 와 대박 이랬던 건데 카니발 사전 계약이 35,000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유튜브로 보고 계약하시는 거예요. 이게 80만 분이 보셨으니까 사전 계약하신 분들 다 아마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시고 계약하셨을 텐데 저희 영상이든 뭐 다른 영상이든 어쨌든 이 유튜브가 발전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이게 사전 계약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게 되고 그게 장점만 세밀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세밀하게 알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쉬움들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에 이슈가 더 많이 생긴 걸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본 영상 11번째 제네시스 GV80 보다 이 차라고 제목에 어그로를 끌었네. 링컨 에비에이터 시승기입니다. 와, 링컨 에비에이터 시승기를 80만 분이 봤어요. 저희가 2020년에 찍은 모든 외제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입니다. 그만큼 링컨 에비에이터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는데요. 미국에서도 럭셔리 자동차로 손꼽히는 그런 에비에이터. 링컨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올드한 자동차의 대명사였는데 링컨이 완전히 살아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크기도 굉장히 커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마침 GV80이 나오면서 가격이 에비에이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인기가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가장 많이 본 영상 12번째 세계 최초 현대 투싼을 실물로 만났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실제로 보면 충격 영상입니다. 79만 8천회. 잠시 후면 80만회 될 것 같네요. 투싼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되고서 그걸 시승 행사하기 전에 미리 가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신형 투싼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현대차도 자신있게 내놓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준중형 SUV에서 아마 최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였습니다. 13위 14위는 기아 소렌토 시승기였습니다. 내돈 내산. 기아차에서 혹시 차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진 않고요. 차 가격이 지금 4천 몇백만 원이거든요. 아, 그걸 어떻게 줘. 상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줘. 아니 그러면 깎아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깎아줘. 그거 말이 안 되고요. 100원도 안 깎아줬어요. 소렌토 하시더라고. 아, S클래스 빼먹었다고? S클래스가 있었네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이상한 게 영상 릴리즈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78만회? 아니 S클래스 뭐 잠깐 탄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P1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이걸 저희한테 차를 제공해 주셨는데 저희 조만간 이 P1 컴퍼니를 통해서 이 차를 시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시승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저희가 4K 6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잘 보시면 여기 화질 전환하는 게 있거든요. 화질 전환하는 걸 4K로 딱 올려보시면 화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일단 아이폰에선 4K가 안 돼요.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4K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최소한 4K 되는 모니터에서 풀스크린으로 보면 아 이거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TV에서 보셔도 그래도 4K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 S클래스 살짝 타보기까지 봤고요. XM3 사전 계약 영상이 또 순위에 올라있네요. 자, 15위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이 바뀐다. 멋있다. 혹은 망했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번호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인가요? 예전에도 번호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번호판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정말 많은 욕을 먹고 다시 돌아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번호판을 납품하는 업체들끼리 지금 티격태격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물론 번호판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마도 이 반사 번호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반사판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트럭 뒤에 붙이는 반사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사 필름을 이용하는 건데 이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번호판 매출보다 훨씬 큰 게 트럭 뒤에 부착하는 반사 스티커의 매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로에서 보면 표지판에도 반사 필름을 쓰거든요. 그 표지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동안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가 여기서 폭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반사 번호판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이유는 없지 않나. 과속 카메라에 잘 찍히든 안 찍히든 안 찍히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최소한 저는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사율은 좀 높았으면 좋겠어. 지금 반사식 번호판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에 모트라인에서 윤성로 대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주셨는데 어떤 반사식 번호판은 페인트식 번호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큰 차이가 없대. 3칸델라에서 12칸델라까지 요게 규정인데 그 규정에도 못 미치는 번호판이 있대요. 이거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필름을 납품했던 회사는 정말 처벌돼야 되고 그리고 3에서 12면 12에다 맞춰줘야지. 이걸 왜 3에다 맞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반사식 번호판을 만들던 회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사식 번호판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진짜 안 찍힙니다. 전기차가 진짜 안 찍혀요. 전기차는 어지간하면 속도 카메라에도 잘 안 찍히고요. 어지간하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주차 차단기에서도 인식이 안 돼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전기차 번호판이고 그걸 만든 회사는 딴 회사예요. 어떤 것을 보도하거나 이럴 때 이거는 잘 찍히는데 이건 안 찍혀 하면 둘 다 한 번씩 테스트해 봐야죠. 이것만 테스트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놓고 보면 많은 메이커들이 자기의 불리한 건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공론화할 때도 살짝 그런 이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진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규도 조금 더 이걸 상한선을 좀 높여서 번호판도 좀 개선되고 번호판을 촬영하는 카메라도 좀 빨리 개선이 되고 이런 쪽으로 빨리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도로 환경은 너무 보수적으로 이 카메라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걸 쓰고 굉장히 오랫동안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쓰는 거 빠르게 좀 업그레이드하고 교환 주기도 좀 빠르게 해서 새로운 번호판이나 이런 것에 빠르게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나 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깨어있는 생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점차 나은 번호판이 만들어지겠죠. 자, 번호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2020년 가장 많이 본 영상 16번째 네, 제네시스 GV70 완전 공개 영상입니다. 제네시스 GV70 이번에도 아쉬웠죠. 왜냐면 현대차가 기존에는 당연히 모여서 뭔가를 공개하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영상 찍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진만 딱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요즘 들어서 새로운 신풍경 새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사진만 공개한 것 같고요. 그 사진을 저희가 또 보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를 출시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서 현대차가 뿌리면 그걸 필요한 기자들이 갖다가 쓰고 객관적으로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거나 어쨌든 자동차라는 건 정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돼.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기자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이것도 66만회네요. 현대 포니 전기차 NE 곧 나온다. 테슬라 잡을까? 이것이 현대차의 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신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얻은 것들, 여러분들을 만나고서 들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전달해 드릴 뿐인데, 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2.5개월 소유해본 장단점. 네, 이런 것도 인기였네요. 차 파는 예쁜 누나 정혜진 님이 출연해 주셨어요. 아주 잠깐 출연해 주셨는데 그래서 많이 봐주시나? 네, 또 인기 있었던 영상은 닛산 자동차 철수. 네, 닛산 자동차 철수 얘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닛산에 있던 직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내용 중에 저희 닛산 직원 여러분들 가실 데 없으면 저희 회사로 오세요 했더니 연락 주신 건가. 일본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본 영상 중에 이 영상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테슬라 모델 3 마침내 뽑았다. 제가 차 뽑은 게 뭐라고 이렇게 봐주셨어요. 저는 한 자동차를 한 지금까지 20대 넘게 뽑은 것 같아요. 어떤 차는 아예 기억이 없어. 아예 뽑았다는 기억도 없고, 아 맞아, 내가 그 차 뽑아서 탔었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동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유튜버가 되니까 이렇게 제가 타는 차, 제가 타서 뭐 그 차를 갖고 뭐 광택을 냈어,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도 그때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내가 이 차를 입양했구나, 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아 너무 기뻤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니까 네, 기쁘게 봤습니다. 50만에 넘은 영상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토요타 이대로 가시나요? 네, 이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은 그린피스와 함께 만든 영상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린피스는 어떤 단체였냐면 약간 미친 사람 같았어요. 일본의 포경선들이 고래를 잡으니까 고래를 못 잡게 하려고 고래잡이어선 이만한데 거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만한 고무보트를 타고 가서 거기서 앞에서 막 이렇게 확성기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포경을 중단하라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정말 대단한 그런 조직이었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주시게 됐는데, 전기차가 대기오염을 어떤 식으로 시키나, 그리고 도요타는 또 어떤 식으로 가셨나, 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아 카니발을 직접 본 영상도 꽤 인기를 끌었네요. 5개월 전 영상인데 61만회, 카니발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한 영상도 많이 봐주셨네요. 61만회. 올해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신형 신기한 점에 대해서도 영상이 꽤 인기를 끌었고요. 이게 과속운전에 대한 얘기에서도 네,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네요. 12월부터 네, 이게 적용이 돼서 지금 과속하신 분들은 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내게 되셨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와, 무시무시하네요. 이거 되게 유익한 영상인데? 아니면 과속운전하면 뭐 어떤 일이 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지금 도로가 왜 이렇게, 설계속도가 왜 이렇게 됐고, 설계속도에 너무 미달하게 돼 있고 이걸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낮추는 쪽으로 되는데 실제로 이 안전운전에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진 않고, 뭐 이런 내용이네요. 팬텀 트래픽 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야,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겠어요. 네, 신형 투싼 시승기 당연히 인기였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GLC300. GLC300 시승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이거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판매량이 높아서. 판매량 5위긴 하죠. 근데 수입차 판매량 1위인 E클래스보다도 더 많이 본다는 소렌토 카니발 비교 시승기가 인기였고요. GV80 풀체인지 공개에 대한 영상도 인기였네요. 네, 그리고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임영웅의 차, 쌍용 렉스턴. 렉스턴 이렇게까지 인기 있고 정말 쌍용차를 되살릴 것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정말 훌륭하죠.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요즘 법정관리 중이죠. 이거 빨리 해소되길 바라겠어요. ERS라고 해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시 원상궤도 올라서길 바라겠습니다. 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이렇게 많이 보시고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왜? 이게 판매량이 너무 적어요. 생산이 조금 밀려서 그런 걸 거야. 이게 뭐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디자인 뭐 그지? 영상으로 볼 때보다 길에서 볼 때 훨씬 낫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의외로 괜찮다. 자, 그렇습니다. 푸조 2008 디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어요. 이것도 희한하네. 56만회.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 승기 찍을 때 아주
저희 PD님이 열일하신 것 같아요. 트레일블레이저 광고 자체가 굉장히 웃겼기 때문에 네, 그 광고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 시승기도 잘 찍을 수 있었네요. 아, 이거 굉장히 놀랍네요. 제네시스 G80 자율주행차 타보니 네, 이 영상도 이렇게까지 많이 봐주실 줄 몰랐는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영상들을 다 살펴보니까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적어도 저희 모카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고 뭔가 정보가 되고 뭔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많은 의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를 보면요, 2019년에는 how였다고 해요. how,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걸까, 이거였는데 2020년에는 why라고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어째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째서 이런 궁금증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많은 검색을 차지하는 단어는 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글에서 발표한 거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달성한 게 러브라고 합니다. 어쨌든 2020년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많은 분들의 선한 마음, 그것들이 전 인류가 가장 공통적으로 바라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작했을까요? 구글의 주작인가?